이번에 그런 세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1년 동안 얼마나 고심을 했습니까?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그 지금 심리 절차를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지나칠 정도의 고심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사실 8대1 이랬는데 저는 9대0이 안 된 걸 나는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왜 이런 정도의 사안인데도 9대0이 되지 않고 8대1 그나마 소수 의견이 또 나왔을까.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만큼 종북에 관대해요. 지금까지 얼마나 관대하고 있습니까? 지금 몸갓 종편들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까지 황선 씨, 그리고 신현미 씨 이번에 많은 논란이 됐을 때 인터뷰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? 인터뷰에서 그들이 주장을 여과 없이 다 방송해 주잖아요. 근데 무슨 종북몰입니까?